대게가 제철을 맞은 가운데 영덕 강구항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영덕 대게 축제가 열립니다. 연근의 대게 여행량이 줄어든 데다 최근 러시아 수입 물량도 줄면서 대게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대표 대게 산지인 영덕 강구항. 이른 아침부터 대게 위판장에는 대게를 선별하는 어민들과 중매 상인들의 발길로 분주합니다. 박달나무처럼 속이 꽉 찬 영덕 박달대게는 곧바로 품질 인증 표식이 채워집니다. 이번 주 영덕 대게 축제를 앞두고 물량 확보에 나선 중매 상인들의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최상품 한 마리가 16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영덕 강구 수협의 대게 위판량은 올해 42톤으로 어획량이 줄고 러시아 대게 수입도 감소하면서 가격은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20% 정도 저희가 감소를 한 추세고, 그리고 위판 금액은 지금 관광객이나 이제 수요층들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러시아 수입 대게가 지금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저희 박달 대게 가격은 지금 가격 오른 편이죠. 영덕 3사 해상공원에서는 오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제27회 영덕 대게 축제가 열립니다. 대게 낚시와 대게 경매 등 관광객들이 대게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체험 위주 행사를 위해 8천 마리의 대게를 준비했습니다. 영덕 대게의 그 우수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영덕 대게를 마음껏 그 저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영덕구는 이번 대게 축제가 코로나 이후 2년째 이어진 행사로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